예, 저희 집 그 주택용 태양광 발전 3kW급입니다. 근데 요거를 저는 가로로 설치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요렇게 밑에 데크를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고요. 다른 집들은 이렇게 거의 정사각형처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설치를 해 달라고 했어요. 그래서 한 달에 300kW 정도 평균 발전을 하고 가정에서 300kW를 쓰면은 이제 사용량이 0원이 되니까 이제 사용량에 부가세 정도만 내면 돼요. 그래서 한 달에 TV 수신료 포함해 가지고 5,000원 정도 전기료가 부과가 됩니다. 근데 제가 여기 전기차도 같이 충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자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거를 좀 찾아봤는데 인버터가 열이 나게 되고 열이 나면은 발전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인버터를 냉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다이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이렇게 해서 그 태양전지판에서 이렇게 꽂으면 팬이 돌도록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게 소켓을 달았습니다. 요거는 이제 태양전지판인데 제가 이게 두 개가 있어요. 지난번에 요거 하나는 제가 이제 햇빛 충전기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거 이거 하나가 이제 오늘 만들 겁니다. 제가 아까 만든 태양 전지판하고 그 다음에 팬 이렇게 만들었죠.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그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팬이 돌고 있습니다. 잘 돌죠. 그래서 요거 조합으로 쿨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인버터 온도가 52도까지 돼 있고요. 지금 발전을 계속 하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태양 전지판에 DC를 교류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렇게 손실이 좀 발생하는데 그게 요 인버터의 이제 열 에너지로 변환이 좀 되고 이게 50도가 넘어가면은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. 발전 효율이. 그래서 요거를 좀 냉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발전 효율이 좀 올라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팬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 요 위에다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전지판은 저쪽 햇빛 잘 받는 데다 놨어요. 그래서 요거를 한번 켜보고 온도가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관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지금 막 연결했고요. 팬이 엄청 돌아가고 있습니다.
그리고 온도는 51.8도, 51.6도. 계속 좀 떨어지는 것 같죠? 51.4도.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한 20분 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20분 정도 지났는데, 지금 인버터 온도가 40.3도. 좀 많이 떨어졌죠? 그리고, 팬은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. 제가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왔는데, 36도까지 떨어졌습니다. 요 팬을 빼면은, 아까처럼 50도 이상 계속 올라갈 거예요. 참고로 온도 센서는 어디에 설치했냐면은 이쪽 뒤에 방열판 사이에다가 제가 꽂아놨어요. 그래서 36.3도 팬을 열심히 돌고 있고요. 이게 효율이 좀 괜찮은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 여기에 좀 팬을 좀 큰 걸 달아서 저쪽 태양 전지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냉각을 계속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.